정말 하는 일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직업관이 궁금해서 왔잖아. 그치? 근데 정말 생뚱맞은 소리를 삼촌이 할 거야. 너는 참 신이 좋아해. 그래요? 어. 저도 신을 좋아해요. 그런 요런 쪽?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너한테는 지금 신도 와 있고. 정말 다부진 아가씨고 지금 뭐야 어떻게 보면 열정이 넘치는 끌어올라서 넘치는 폭발을 해도 12번 폭발을 해도 모자랄 정도 열정이 넘치거든. 그런 당당한 아가씨기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 또 차분한 또 할머니같이 궁상 떨고 앉아있다가 또 어쩔 때 보면은 정말 딱 3살 4살 먹은 애들 모양 어디를 튈지 모르는 통자신도 와있고 내가 가끔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신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내 점을 물어봐. 삼촌 부담으로 잘할 것 같니?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 그거야 맨날 듣는 얘기니까. 신을 섬기는 제자로서 잘하겠나 못하겠나 그걸 묻는 거야. 근데 되게 인정이 넘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하도 퍼줘서 돈은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지. 근데 그러신 분 보통 보면은 다 이게 사람이 주위에 많으니까 계속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무당이 근본을 아는 거지. 왜 내가 무당이 됐으며 무당의 삶이 참 슬프고 아파. 난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도 내 삶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 지금도 달달이 그 뒤에 쌀 많잖아. 그 위에 거는 찹쌀이고 밑에 거는 그냥 맵쌀 10kg짜리 쌀인데 달달이 25포에서 한 30포 정도를 기부를 하고 살고 있고 많이 베푼. 그리고 뭐 쌀뿐만이 아니라 뭐 떡이건 과일이건 뭐 이런 거 많이 독거노인들 무료급식소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 정말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고 한데 그런 설이 있어. 난 그게 가장 맞고 우리 무당들이 전생에 참 악업을 많이 지었대. 그래서 현세에 와서 빌고 사는데 스님도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고 아멘하고 기도해. 근데 우리 무당들만 이거 왜 그런 게 아니야. 우린 이거 갖고도 모지라는 거야. 무당은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사는 거야. 근데 그리고 우리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굿 같은 걸 이렇게 하고 굿을 이제 굿이라 하면 이제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궁적궁적 뛰고 막 행사를 크게 갖는 건데 아무튼 돈을 받고 물론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인사를 하지 말고 가라 그래. 예를 들어서 네가 예를 들어서 굿을 했어. 그럼 삼촌이 막 이제 구슬하고 뭐 할 거 아니야. 땀도 흘릴 것이고 더우니까 막 뛰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구슬하기에는 그 유튜브 그런 거 봤잖아. 부탄도 막 신복들 많이 있고 막 돼지도 세우고 막 갈비도 세우고 막 타령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 나름대로 고생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잖아. 헤어질 때는 우리가. 근데 그 인사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 진짜요? 어떤 이들은 귀신이 쫓아간다. 어떤 이들은 복이 달아난다. 뭐 이런 설들이 있어. 근데 삼촌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구슬 하나를 하게 되면은 내 업장, 내가 전생에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업장들이 너 일을 하나를 해주면서 내 업장이 하나 소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받을 짓을 한 게 아니지. 대래 내가 고맙다. 내 업장 하나 소멸시켜줘서. 그 뜻으로 나는 들어봐. 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당으로서 이렇게 좀 보시라는 거, 기부라는 걸 좀 행하는 거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착한 근성이 착한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그게 너한테 콱 박혀 있어.
안돼 보이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려고 하고 、응、 그리고 또 、응、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네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친구도 만나러 안 나가고、응、 그건 뭐냐면은 내가 도움은 도왔지 패는 내기 싫은 거거든그런 근성이 그걸 우리가 보살 내가 그냥 삼촌말로는 그냥 보살이안에잡혀있어서그런다는거내가표현을드린건데그래서내가이얘기를꺼낸건데신이참좋아해그래서할머니도와계시고동자도와있고또뭐도령들도와있고그래대례선녀는안보여어디숨어있는지어쩌는지그러니까이쁘고지금한창이쁠나이잖아33살이니까근데그게꿈이지도않고털털해니나름대로오늘꾸몄는지모르겠다만 신이참좋아하신다근데지금일반적인어떤일그캐릭터디자인아기자기하고이쁜것들만그런그런거잖아、네、독립을해서너가개인적으로나와서했는데될듯됐든말든말든풀리지않는다는거지그지、네、제가생각했을때는그런것같아정말그런게너하고는대충잘맞아일이근데왜안풀리냐는거지왜일이안풀려서궁금해서삼촌한테왔는데삼촌입에서쌩뚱맞게신이좋아하네신이있네너한테그얘기라고있잖아그치그럼신은누굴까신이요응조상님그렇지우리네들무당들은 100% 가조상친들을섬기는사람들이야나는임씨고어머님은김씨기때문에임씨조상님들김씨조상님들이와계시는거야너는너대로너에서엄마쪽아버지쪽거기에서조상신들이와계셔근데무당하라고하고싶지는않아네가이쪽에생소하지도않고싫지않고이런법상이오면어떤사람대부분사람들이두려워해대부분이무서워하고근데넌그렇지않아이쁘고좋은것같고뭔가있을것같고뭐가나올것같기도하고막호기심이라고해야되나궁금증뭐이런게되게많은데글쎄다신은와계시고신이와계시다보니까네가지금이래저래되는게없는건데그리고또신이와서이러고있다보니까네마음조차도네가산란해서방향도제대로못잡겠고더노력을해야될지다른쪽으로갈아타야될지정말다른쪽으로탄다면어디로타야될지그럼과연그건잘될지모든게막연하거든신이와있을때는그신들한테물어보는게정답이거든왜와있는가너한테삼촌처럼무당이되고자무당을하라고와계신건가아니면잠시잠깐스쳐가려고와계신건가근데잠시잠깐은아닌것같아왜너는옛날부터조상신들이너한테왕래를했거든그래서너는꿈도정말잘꾸고꿈같은걸꾸고나면기가막히게예지몽이라고하지기가막히게잘맞고네느낌에딱뭔가봤을때사람을보더라도저사람은보면나하고잘맞을지나하고아닐지나쁜놈인지나쁜년인지좋은놈인지좋은년인지넌그냥그걸바로바로느끼거든그건뭐냐면너한테몸추로도와계시다는거거든대신에서도움직였다는거지대신이라면은점을봐주고하시는분이대신이신데글쎄다신들이와계시니까네가일이안되겠고막고계신거고신들은오로지당신들만믿으라고하고당신들만섬기라고하거든그게신이거든답답해서궁금해서온너한테내가글쎄이게옳고바른대답인지는모르겠어우리가소위얘기하는가리공판이라고그래가리공판정말무당이돼야될지아니면일반인으로살아갈수있는지지금너한테신들은누가와계시며어떤분들이와계시는지그건한번일종의굿이지그게좀필요하다고보고지금당장은아니더라도지금33이잖아36쯤에강하게다시한번흔들것같아성씨가뭐냐성이요응심청동심씨、네、거기가강하시지어머니는
이씨인 줄은 아는데 어떤 이씨인지 전주 이씨만 아니면 되는데 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조선을 건국한 게 태조잖아. 이성계. 네. 전주 이씨거든. 전주 이씨 시조시거든. 태조, 태종, 세종이잖아. 네. 세종의 와이프 심씨야.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 심씨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장인. 장인이 유언을 하면 한 게 있어. 심언이지. 심언. 네. 그 양반이 돌아가지고 다시는 전주 이씨하고 인연을 갖지 말아라 이러고 당신 후대들한테. 그러니까 사돈이 사돈을 죽인 거였거든. 그래서 전주 이씨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게 좀 왼수 원수 집안 이런 게 있어. 청송심 씨 전주 이씨는 그래. 그 지금 뭐야 그냥 이방원과 심원과의 관계 그 중간에 세종대왕 이도가 끼어 있었을 거고 그 역사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집안 다 신이 많기로 유명한 집안이지. 청송심 씨 짱짱하시지. 어디 이신지 모르지만 이씨치고 약한 이씨들 거의 없고. 생일이 언제니? 저는 음력 12월 11일. 제복은 가지고 있다. 제복은 가지고 있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리공판이라는 것도 권해주고는 쉽지만 더더욱 이럴 수 있을 때 마음 잡고 더 열심히 그 캐릭터나 그런 쪽으로 더 해보라고는 권해주고. 왜냐면 네가 이 캐릭터나 이런 쪽으로 더 예쁘고 귀엽고 막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거잖아. 이게 정말 잘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신 기운이 이쪽으로 옮겨가. 근데 신이 발동이 되고 요동이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형국이거든. 이유는 하나야. 네가 하고 있는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와 있는 분들이 막아놨을 수도 있어. 안 되고 될 듯 말 듯 하다. 아예 그냥 안 되면 포기하겠어. 그렇잖아. 네. 될래다 말고 될 것 같은데 될래다가 그냥 또 말고 계속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고 딱 지금 네가 그런 거거든. 정말 네가 지금 하는 쪽으로 더 몰입하고 신이고 뭐고 이건 난 다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이뻐하고 좋아하는 일 시작한 거 끝을 봐버리겠다. 너 그런 아집은 많이 있잖아. 그쪽으로 아예 가면서 그래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이런 식으로 더 그냥 일에 집중하라고 하고 싶어. 근데 집중이 안 될 거야. 네 마음부터 산란하고 아침에는 집중하자 했는데 점심때 되면 이러다 또 안 되는 건가 또 스스로 네가 포기하게 되고. 귀신이 있는 것도 알고 신이 있는 것도 느끼잖아. 알잖아. 근데 삼촌이 이제까지 이렇게 삼촌도 이제 무당된 지 16년 됐어. 삼촌이 항상 느끼고 하는 얘기지만 신이 됐건 귀신이 됐건 사람이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 정말 이제 100전 100번 싸우면 200패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존중을 해주자. 응? 그 당신들이 원하는 게 붓을 한번 해달라는 거냐 예를 들어서 붓해드리겠다. 아니면 당신들이 나한테 제자가 되라는 거냐 그거를 좀 생각해봐야지. 더 아파해 그러지 않고서는 그 신을 섬긴다는 무녀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치만 한 번쯤은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삼촌이 얘기하는 무당, 박수무당이 하는 얘기가 정말 너하고 신이 와 있는지 가리공판이라는 걸 하면서 정말 왔다면 누가 와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신이 계시더라도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냥 33살 먹은 아가씨로서 자기 일을 갖다가 추구하고 전문적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무당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직접 네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삼촌이 하는 방법은 가리공판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지금 얘기를 더 그 캐릭터나 그런 거 개발하고 연구하고 막 이거 뭐 아이템을 또 내고 막 끊임없이 해 다시 말해서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자꾸 다른 거 만들려고 하거든. 자꾸 네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고 마음부터 산란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 지금. 쉬운 말로 저녁에 치킨을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에이 그냥 굶자 했다가 또 한 시간 후에 또 뭐라도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뭘 할까, 또 나가서 친구를 만나볼까, 남친을 만나볼까, 애인을 만나볼까 한데도 아이 또 그것도 갑자기 또 귀찮아지고. 그냥 네가 그냥 하루에도 소위 밤새 안녕이라고 그냥 밤새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기왓집을 12채를 지었다 보겠다. 그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 결론이 안 나는 거. 누가 봐도 넌 바보지게 봐. 야무지게 보고. 근데 정말 너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네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너는 자존심이 대쪽 같아서 절대로 그런 걸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거든. 그거는 남이 아니라 부모 형제들한테도. 너는 항상 강한 딸이고 잘해온 딸이고 부모님들 기대 맡겨서 한 딸이거든. 너는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약해지는 게, 약해져서는 안 되고 약한 모습도 보여서는 안 돼. 그게 슬픈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지.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야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근데 죽으면 죽을지 그거 못 한단 말이다. 자취를 좀 오래 해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자취가 아니라 아, 그래. 그게 너의 그 독립적이고 너의 그 자립심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 그리고 또 네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아, 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네가 더더욱 선을 긋고 네 스스로 더 강해지려고 한 게 있는데 글쎄 나 참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정말 궁금하고 답답해서 온 너한테 뭔가 답인지 너가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 그게 저희들 우리 얘기인데 나는 가리 공판. 근데 동자는 정말 말도 안 됐지만 진짜 저희 얘기하는 영검은 하다. 니네 동자. 아, 그 동자가 가끔 아이템도 많이 줘. 네. 가끔 뭔가 신기한 생각들이 많이 나게. 그게 그 니네 동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그냥 꼭 이렇게 신을 섬기고 삼촌처럼 이렇게 신을 섬기고 무당으로서 무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존재들이 너한테 와 계신다는 그 신들을 존중만 해주고 인정만 해줘도 그렇게도 풀어지거든.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니네 신이 어떤 거를 요구할지는 감히 내 입으로 뭘 말을 못한다는 거지. 왜 애기 신이 있을 거고 할머니 신이 있을 거고 뭐 뭐 또 뭐 할머니도 큰 할머니 작은 할머니가 있을 것이고 장군도 있을 거고 뭐 도령도 많은 신들이 한 마음 한 뜻은 아니거든.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그냥 우리 자손이 그냥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이 꾸리고 이렇게 원하는 신도 계실 거고 어떤 또 신은 삼촌처럼 막 이렇게 돼서 막 굿하자 뭐하자 뭐 전부 이렇게 하자는 신도 있을 것이고. 공자는 그냥 마냥 이쁘고 좋은 거 이런 거 개발해주고 자기가 이런 거 만든 거에 대해서 또 판매가 잘 되고 또 신나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 아이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다 도와주지만 도와주는 취지가 아.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만 도와준다는 건지 삼촌처럼 무당으로서 무녀로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건지 감히 그걸 당당을 못한다는 거지. 이해가지? 정말 신이 진짜 너는 신이 너무 이뻐한다 진짜. 그게 걱정이다. 근데 무당하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생각 그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 그건 맞을 거예요. 그건 틀리잖아. 그래서 가리공판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너한테 와 있는 신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그게 좀 뭔가 든든하네요. 그건 뭐, 아니 근데 그건 뭐냐면 또 바꿔 얘기하면은 삼촌도 신을 섬긴 무당이지만 삼촌도 내구슬 1년에 한두 번 해. 정말요? 나 되게 크게 해. 나 돈 많이 들어. 근데 정말 돈 많이 들어. 너가 생각한 정말 크게 해. 나는 소 한 마리는 기본이고 정말 정말 크게 난 한 몇 천만 원 쓰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떤 무당들은 대부분이 안 해. 언제 돈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너한테 와 있는 신들한테 좀 대우
인정, 존중 한 번쯤은 좀 해주라고 권하고 싶다. 참 이뻐라 해. 근데 이뻐하는 게 너희 신들이 독특한 거야. 분리자는 건지, 분리자는 건 이게 삼촌처럼, 아니면 자기들이 왜 당신들을 존중해주고 인정만 해주면 도와주겠다는 건지. 사람은 배신배반이 있어. 신하고 귀신은 배신배반이 없어. 떡을 드리면 떡값을 해주실 거고, 막걸리를 한다면 막걸리 값을.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분들이 귀신이고 신이야. 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삼촌부터 1년에 한두 번씩 내고서 해. 한 번쯤 해보라고 권하고는 싶다. 근데 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뭔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 마음속으로 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글쎄, 있는지.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 삼촌도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5남매야. 내가 총 넷째, 아들 중엔 둘째야. 그럼 내가 부탁하고 내가 부당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잘 돼야지. 그치? 근데 그건 아니야. 내가 고기 반찬에 밥 잘 먹었다고 해서 내 형님, 내 누님, 내 동생 누가 조카들이 배부른 거 아니죠? 반대로 내 누님, 형님, 뭐 동생, 뭐 아우가 집을 사고 뭐 해서 편하게 산다고 해도 내가 편한 게 아니잖아. 내 목도 있고, 이사, 형님 목도 있고, 형수님, 형, 뭐 누님, 아우 다 제각기 몫이 틀리다는 거지. 같은 부모를 섬기고는 있어도 하물며 내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배부른 거 아니잖아. 엄마, 아버지가 식사 많이 하시고 잘 드셨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거 아닌 거지. 목이라는 게 틀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응? 신말로 뭐 어디 가서 바람을 많이 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기도도 되겠지. 근데 일반인이 신을 섬기는 조상에 관한 기도를 한다? 굉장히 불안한 거야. 무서운 거. 기도를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들은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어. 신이 더 와버릴 수가 있는 거지. 안 오신 분들이 후딱 오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보다는, 물론 절을 다니는 것도 강추를 해. 근데 가봐봐, 좀 답답함이 있을 거야. 아, 그래? 응. 한번 가봐봐. 왜냐면 이게 조상님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 분들한테는 절도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정말 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신이 너를 이렇게 바라본다. 그분들을 존중해 주는 게 더 나을 거다. 그거는 내가 그 방법은 아는 거는 굿이야. 그래서 삼촌도, 난 1년에서 삼촌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 한 번도 아니야. 난 두 번이 무조건 기본이야. 근데 요번에 음력 10월달,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1월이겠지. 그때는 내가 작게 고살아서 지낼 거야. 그럼 금년에 두세 번은, 항상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왜 하겠어? 하면 좋은 직간에 하는 거야. 큰 돈을 써가 하면서. 막 추석 때 하는 그런 제사 이런 것도 약간 차례 아니지. 아, 그런 것도 굉장히 그건 기본인 아, 거지.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야. 고향이, 집이 어디니? 부모님 어디 계셔? 포항에. 아, 포항에도 우리 신도 한 명 있는데. 아, 그래요? 울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삼촌이 부산에도 분원을 내놨어. 부산에도 있어, 남구. 그러니까 일주일은 서울에 있고, 일주일은 부산에 가 있고. 지금 그럼 생활은 어디서 하고? 서울. 어디? 신림. 신림동. 참 그거 있잖아. 모든 건 너는 너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가 지금 강해진 것 같아. 한 번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지만 꼭 비용이 많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뭐 떡 벌어지게 크게 차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지심이면 천심이라고 그랬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조그맣게라도 조상한테 한번 제대로 제 좀 잘 올려봐봐. 신한테도 그냥 무탈하게 하는 일 잘 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차례를 갖다가 네가 집어 안 모시고 넌 안 할 거 안 할 거 아니야. 저요? 좀 큰 집에서 보통이네. 그죠? 그러니까 큰 집에도 자주 안 가잖아. 그렇죠.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한 번쯤 네 스스로 좀 잘 길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 그게 답이야. 왜냐면 몇백을 들여서 뭘 해봐라 이 얘기는 사실은 그 말을 해주고는 싶어. 근데 네가 지금 그 여건도 안 되고 그 말 들어봤자 너가 기운만 빠지고 답은 더더욱 안 나와. 그럴 바에면 정말 뭐 구톡 막 유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큰 곳이 아니더라도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놓고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간절하게 빌어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네 스스로 비는 것보다 우리네 같은 사람도 좀 필요하고 본향이 고향이 포항이면 뭐 포항 쪽, 부산 쪽 뭐 그런 쪽에서 이왕이면 더 고향 땅하고 가까운 곳 아니면 네가 신림동에 사니까 네가 지금 산 쪽하고 가까운 뭐 우면산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런데 가서 너 혼자만이 아닌 뭐 삼촌 같은 사람들 한 사람하고 가서 간단하게라도 조금 기도라도 좀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그게 좀 많이 빨리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네가 마음을 잡고